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기술 기업 스냅의 실적 실망으로 관련 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43%, S&P 지수는 0.93%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은 1.87% 내리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상신 EDP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돼서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섹터 쪽에 밸류 체인들이 상당히 견조한 모습입니다. 상신 EDP는 2차 전지 캔 전문 업체인데요. 지금 2020년 자동차 부품 부문을 중단하면서 2차 전지 부품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 중에서 삼성 SDI가 약 85%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 SDI와 함께 글로벌 현지 공정을 구축하면서 한국이나 중국, 말레이시아, 헝가리 생산 공장에 그 직납하는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제품별 매출액 비중은 원통형 캔이 44.7%, 중도형 캔이 40.3%, 기타가 10.4% 정도인데요. 최근 전기차용 중대형 캔 매출액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주요 고객사 캐파 확대와 함께 비례하면서 매출액 증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신 EDP 중대형 캔 매출의 비중은 2016년도에 1.8%에서 2022년 1분기 40.3%로 삼성 SDI와 높은 매출액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중대형 전지 캐파는 2021년 41기가와트에서 25년도에 113.9기가와트로 매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메인 고객사의 캐파 확대에 따른 꾸준한 낙수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신 EDP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원형 전지 부품을 대응해주고 있는 만큼 향후 4680 배터리 시장 확대 시에 새로운 성장 폭제로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 올해는 매출액이 2,86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290에서 300억 대 정도 수준까지 추정이 됩니다. 전년비 49% 이상 성장하는 부분인데요. 전방 고객사 2차 전지 캐파 확대에 대응하면서 매년 높은 매출액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4680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을 제외하더라도 동종 기업 대비 현재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 선절가는 15,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업체 상신 EDP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자,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는 2,400선에 다시 깨졌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 쪽의 PMI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 우려가 일단 나타날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 200 기준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0.5% 정도 빠져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될 겁니다. 한국 증시는 주중에 뭐 대내외 이벤트가 집중된 시기인데요. FOMC라든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 실적 확정치, 그리고 미국의 2분기 GDP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보호예수 물량 해제 등 이벤트들이 주로 집중되어 있는 일주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변동성 확대가 수시로 나타날 전망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그 6월 달에 고점이 코스피 기준 2,422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되돌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FOMC 이전까지는 눈치 보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75BP 정도의 금리 인상은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질 못할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이 그 가격은 프라이싱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보다는 대형 빅테크주들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요즘에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성장 국내 성장주들의 어떤 실적 반등,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어떻게 영향 미칠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 업종이 최근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나타내면서 어닝들이 올라오고 있고, 코스피 기준 EPS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형 시총 상위주들의 2분기 실적 결과에 따라 이런 어닝들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빠지게 될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주가 빠진다고 한다면 하반기를 겨냥한 3분기의 어닝을 겨냥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 경로의 정점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에서는 빠질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매수 대응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FOMC 등 해외 이벤트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